중국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인 민폐국이 됐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약속한 50년간 일국 양국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했던 홍콩 반환협정을 무시하며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켜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무모한 행동에 전 세계는 모두 중국에 대한 제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5일 파이낸셜 타임즈를 비롯한 외신들은 영국이 올해부터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방안에 착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홍콩인 300만 명에게 영국 시민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도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지난 3일에는 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중국의 홍콩 보안법 시행을 이유로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 효력을 중단하고 홍콩에 민감한 군사물자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사이버 방첩국도 5세대 이동통신망에 중국 화웨이 설비 사용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겠지만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을 통신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기욤 푸파르 사이버 방첩국 국장은 경제일간지 레제코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통신사에게 앞으로도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영국, 프랑스, 그리고 캐나다는 모두 중국에 대한 제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 세 나라에 맞대응하며 줄줄이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먼저 BBC 보도에 따르면 류 샤오밍 영국 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회견에서 영국이 홍콩 문제에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으며 심각한 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대사는 영국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 배제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수많은 중국 업계들이 영국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최근 영국 인프라를 적대적 국가 공급업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앞으로 중국의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이에 대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나서 프랑스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는 프랑스가 중국을 포함한 모든 업체에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비차별적 기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 행동을 취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대해 자오리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관계 훼손을 피하려면 캐나다가 즉각 실수를 바로잡고 홍콩 및 중국의 다른 내정 문제에 대한 간섭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역시 미국과 영국에 이어 중국 제재에 가세해 홍콩 보안법에 반대하며 홍콩인들의 피난처를 제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호주에 대한 보복으로 학생들과 관광객들에게 호주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고 소고기를 포함한 호주 상품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마약 밀매 혐의를 받고 있는 호주 시민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세계 강대국들을 상대로 경고와 보복 조치를 서슴없이 강행할 태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본 터라 중국을 자극할 만한 발언은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중국을 잡을 천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얼마 전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발생하면서 반중국 움직임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제품 불매 운동하듯 인도도 중국 제품 불매에 들어간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인도는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 파급력은 더 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 한 예로 인도 정부는 중국의 동영상 앱 틱톡을 금지시켰습니다. 인도에서 중국 앱을 금지하면서 틱톡에 목이어 바이트댄스의 매출 손실이 60억 달러, 약 7조 1880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러한 손실 규모는 인도 정부가 금지한 다른 58개 중국의 매출 손실 전부를 합친 것보다 크다고 중국 차이신이 지난 2일 이 회사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금지한 중국 앱 가운데 틱톡은 가장 널리 사용되던 앱이었습니다. 지난달 24일 인도 정부는 인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59종의 중국 앱에 대한 사용 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중국 앱 대다수는 인도에서 별로 사용되지 않는 앱이었지만 틱톡은 쉐어이처럼 인도에서 엄청난 사용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인도 사용자가 중국 사용자보다도 많았던 것입니다. 틱톡 앱 전체 사용자 8억 명 가운데 인도 사용자가
4억 6,600만 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것도 지난해 말 기준인데다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인해 사용자는 더 늘어났을 것이기 때문에 매출 손실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유니콘인 바이트댄스는 틱톡 앱 말고도 여러 개의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틱톡의 인기를 따라가지 못하며 금지되지도 않았습니다. 인도 정부가 이 모든 중국 앱을 금지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최근 인도와 중국의 국경 긴장 고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중국군이 다수의 인도군과 충돌해 사상자를 냈고 국경을 잠식하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이어 인도는 중국과 싸우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고 그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앱의 일부를 금지시킨 것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 정부는 중국 앱들이 인도인들의 개인 데이터를 가져가 인도 밖에 저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앱은 놔두고 이 앱만 금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결국 이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아닌 중국에 보낸 경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구글 안드로이드 OS 기기와 애플의 iOS 기기에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앱들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인도 정부가 애플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에서 중국 앱을 금지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국을 두고 벌어지는 전 세계의 압박이 한국에는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으로 인도 내 중국산 불매운동이 거세지면서 국내 스마트폰 업계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6일 이코노믹 타임스 등 인도 현지 언론과 LG전자에 따르면 LG전자의 최근 두 달간 인도 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이전과 비교해 1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인 인도에서는 최근 중국 업체의 저가 물량 공세로 인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이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샤오미가 30%로 1위였고 비보가 17%, 삼성전자 16% 순이었습니다. 4위 리얼미와 5위 오포 역시 중국 업체로 상위 5위 업체 중 중국 4개 업체 점유율만 합쳐도 70%가 넘었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인도 시장에서 반중 정서가 심해지면서 LG전자도 중국 업체가 주도하고 있던 인도 시장에서 틈을 파고들 기회가 생겼다라고 전했습니다. LG전자는 작년부터 인도 특화, 인도 먼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W 시리즈 등 특화 상품을 만들어 인도 시장 공략에 힘써왔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저가 폰에서 프리미엄 폰까지 6개의 스마트폰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도 소비자들 중에 반중 정서가 격화하면서 현재 3위까지 내려간 삼성전자도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인도에서 2위를 탈환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인도 시장에서 중저가 폰 갤럭시 M1, M11, A31, A21S 등 4개의 신제품을 출시하며 점유율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도 스마트폰의 점유율 1위인 샤오미는 인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근 인도 매장 간판을 메이드 인 인디아라는 글씨가 새겨진 주황색 천으로 덮고 자사 제품이 인도산임을 강조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중국산을 인도산인 것처럼 꾸며서라도 인도 시장을 놓치지 않겠다는 절박한 마음이겠지만 이는 명백히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중국의 짝퉁 문화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인도로 수입되는 전자제품의 절반은 중국산입니다. 자동차, 제약 및 통신장비와 같은 주요 상품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반제품이나 부품의 중국 의존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인도 국민들은 저가를 선호하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 제품을 보이콧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제품은 인도 시장에서 가성비로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2017년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 때도 인도에서의 불매운동으로 중국 소비재 판매가 일시적으로 약 40% 정도 감소했으나 곧바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때와는 상황이 다른 만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폰과 전자제품을 맞춤 제작하여 중국이 잠식해왔던 70%의 자리를 우리 기업들이 차지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압도적 경제 인구를 앞세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엄포를 놓고 갑질을 하고 있는 중국에
인도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